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지난주에 사역을 하다가 일주일 보내고 다시 교회 온 느낌으로 참 새로움이 없고요. 익숙한 함 안에서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제가 있었던 그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참 옛 생각이 났고 그 관계 안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고 제가 뛰어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막 올라왔고 또 오늘 찬양 우리 팀 두나미스 인도하는 걸 볼 때 저도 여기 서서 같이 찬양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타주로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이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볼 때 참 웨스트힐 장로교회 안에 있을 때가 참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떠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들을 선교대회 현장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백도 하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지난 약 2년 전에 저희 교회 파송을 받아서 휴스턴 지역으로 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 지역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역했던 그 마음을 좀 나누고요.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를 떠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휴스턴은 날씨도 덥고 습하고 모기도 많고 어떤 분들은 사람 살 곳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지역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미국 도시 중에 정말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 도시 중에 하나이고 크기가 네 번째, 미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근데 한인들은 한 3만 명 거주하는 그런 도시. 사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이 상황들의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교회는 PCUSA, 미국 장로교 소속된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PCUSA 안에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임을 하는 제 마음속에도 좀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다가 작년 3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단 변경이라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그 마음을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결정하고 또 작년 6월에 이제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임시공동회로 진행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노회하고요. 지난 이제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3월 19일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교단 변경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 과정이 힘들어서 또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3월 6일에 임시공동회 할 때 100% 찬성이 나서요. 노예 쪽에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결별 정책을 이 교단 변경을 끝내고 또 새로운 교단 이시오라는 교단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새롭게 부임할 때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사 1장 6절로 7절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그 과정들을 제가 감당하게 됐고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한 4년 만에 교단의 변경을 끝내신 이 캘리포니아 사는 어떤 목사님과 이제 주로 통화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만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했던지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나중에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여름에 저희 딸이 박테리아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참 위태로웠는데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갔다가 병원 두 군데로 막 옮겨가면서 막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고,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인도 할 때 그때 수술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수술을 잘 끝냈지만 오른쪽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블 비전으로 보이다가 점점 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그때 우리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지금 너무 급한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원 교회가 그때 웨스트힐 장로교회가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4일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처음에는 병명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추위를 지켜봤는데, 근데 토요일날 입원해서 주일날 수술하고 수요일 될 때까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요일날 되니까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면서 목요일 저녁에 급작스럽게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기도의 은혜구나.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지난 7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딸이 사실은 이곳을 떠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3살 반에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 한 7년 동안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는데, 여기를 떠나서 LAX에서 이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 참 울었어요. 울고. 근데 이제 뭐라고 나중에 이제 글을 썼냐면, 그 3시간 한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글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아빠는 뭐 익사이팅 될 줄 모르지만 자기는 피해자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근데 나중에 글 내용은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면 나는 그래도 순종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 왔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글로리아 여기가 어떠니? 그랬더니 아유, 그쪽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잘 적응했고, 또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착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만나면 감사의 고백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이방 사람 고넬료입니다. 헬라어로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읽는데 이름의 뜻은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지중해 근처의 도시인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의 중자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가이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상비군이 주둔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 로마의 상비군 중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요. 로마의 군대 조직은 약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군단은 600명 단위로 또 1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 부대는 다시 6개로 나누어져서 100명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가이샤라에는 100명 규모의 5개의 보병대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예루살렘에 주둔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 5개의 보병대 중 하나를 맡고 있었던 백부장으로서 로마를 떠나 해외에 근무하는 파견 근무된 군인이었던 거죠. 당시 백부장 선발 기조는 엄격하고 까다로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기 있는 자, 충성스러운 자, 지혜 있는 자들로 인정될 때 선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당시 또 군인은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 20년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엄청난 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냥 군인도 아니고 백부장으로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는 군인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고넬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경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휘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경건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자는 아니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로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 즉 몇몇 유대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할례받지 않는 의로운 이방인, 자 그런 개념으로 마치 전문 용어처럼 쓰여진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으로서 혼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온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볼 때 고넬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 직책으로만 본다면 고넬료는요, 요즘 흔히 뭐 쓰는 말 중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인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폭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지주들에게 압박을 해서 재물을 상납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인 가이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식 행위로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구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 정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이 있죠. 정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삶을 고넬료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는데 이 선을 보러 온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좀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제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쉴 수도 없고 3호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아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아 목사 사모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지금껏 새벽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매님과 결혼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결혼을 잘했다. 아 정말 기도의 사모님 정말 그 은혜가 있다.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어봤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워서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고넬료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의 종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도행전 10장 22절 상반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의인이라는 말은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예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면 예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예 있었을 것입니다.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일에 손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어찌되었든 고넬료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사람이고 미래가 보장된 예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였고 의로운 삶을 산 자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전체 나올 정도라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마도 당시 고넬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도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이 정말 리더감이야. 만약 고넬료 같은 청년이 있다면 1등 신랑감으로 삼을 텐데 예, 자 그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야 고넬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리더감이야 바른 지도자가 될 거야 바른 지도자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이 한 가지 제 마음 밑바닥에서 예, 올라왔어요. 자 그것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처럼 고넬료 그래 정말 당신은 대단해요. 정말 당신은 리더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실까? 자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볼 때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우리처럼 보지도 않으셨다는 거. 오히려 고넬료 안에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고넬료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예 의롭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고넬료에게 예수가 없음을 아시고 그래 고넬료에게 예수가 필요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고넬료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영생이 필요해. 참 생명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고넬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플랜 계획.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경건한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하여도 예수님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모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절대적으로 뭔가가 부족한 삶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겪는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뭔가 완전히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아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참 구원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샘물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아니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자리에, 실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봐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도 선언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두루신학교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결핍 장애. JDD. Jesus Deficit Disorder.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됐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은 립싱크만 하는 가수와 같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스스로 죽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20% 동감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실존의 자리는 정말 불완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도일까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이요? 진짜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은혜롭게 드리고
예, 말씀 봉독도 듣고 찬양대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 이제 말씀 듣고 나서 봉헌도 할 것이고 예,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실존의 자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며 오늘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겪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 찾아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예견된 고통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견된 고통 앞에서, 아니, 때로는 예견하지 않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그 단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사방에 낙심의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증거될까요?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생명의 근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가란 이 상한 부분을 회복시키신 정말 참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함이, 갈증이 샘솟듯 일어나므로 주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 일평생 예수님을 몰랐던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예,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핍박과 억압과 눌림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13개 서신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절망으로 죽고 싶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난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 뭐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저희가 이제 묵상할 때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냥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참 본질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참 샘물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인생의 자리 중심에 계시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 높은 지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속빈 감정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정말 계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는 일을 꾸미십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작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작전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세밀하고 치밀합니다. 자, 3절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이시죠. 그리고 고넬료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렸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셔요. 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고넬료에게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결정적으로 42절로 43절에 말씀에 이제 복음 안으로 고넬료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에 계시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계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과거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요? 과거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존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은 교회,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기억은 있는데 현재 실존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오늘 또 함께 계셔야 할 주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 인생의 중심이 없다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듣는 고넬료의 태도가 정말 남다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발 앞에 예,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식민지 백성이고요, 일개 어부 출신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태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 그의 내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33절도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들을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내적인 태도, 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의 태도, 예, 이 태도가 복음의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선대하고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때에 그 듣는 자의 삶에 역사가, 능력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드디어 고넬료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예,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의 삶에 필요한 정말 본질,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예, 주목해 보세요. 그냥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집의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봐보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방언이 터져나왔고 하나님의 높이는 그 찬양이 막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게 하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사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에 이번에 와서요, 월요일날 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이제 휴스턴에서 와서 아주사 유니버시티에 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11시 막 이렇게 막 늦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 간증과 또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제 마음에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선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선교사의 삶을 산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진다면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진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삶과 교회는 다릅니다. 향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저는 정말 본질에 충실하려고요. 본질에 충실하려고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시대는 험악해지고 시대는 또 다른 스킬을 요구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스킬을 요구하고 교회에게도 여러 가지 드러내는 뭔가 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본질로 돌아가려고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타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제가 여러분 휴스턴에 가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을 했어요.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임을 했는데요, 정말 마치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었던 성도들인 것처럼 인사했어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말 오래 만난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백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통하는구나. 그래서 다 인사하고 감싸고 상처의 마음을 들어주고 신방하고 돌보고. 근데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의 허전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낯선 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현장입니다. 저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딸도 적응하고 저희 아내도 적응해야 하고요.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이 저는 다른 지역, 휴스턴 내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교회, 집, 신방. 네. 이렇게 했어요. 네. 뭐 그 휴스턴에도 바다가 있어요. 네. 여기 바다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갈베스톤이라는 바다가 있고, 예, 뭐, 예, 나사도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아직 그런 데도 안 가봤어요. 예. 여러 가지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단 변경의 시간을 1년여 막 진행하면서 막 집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간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달려가는데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새벽에 누가 저를 위로해 주셨냐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흔들릴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고백하실 수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물질 중요하지요.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 예,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해,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모시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장례를 몇 번 치렀어요. 가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암에 걸리신 군사님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매주 신방을 가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군사님 먼저 가시지만 나도 그 나라 천국에 갈 거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또 다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작년 여름에는요,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암 진단받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혼하셨어요. 근데 재혼하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 남자 성도님 만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자매님 만났어요. 가정을 이뤘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결혼식 한국에서 하시고 돌아오셔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암 진단 받으셨어요. 말기 판정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내 되신 자매님이 초신자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나중에 감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입게 되어져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말씀 나오는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아동부 사역자는요,
백인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세요. 예, 아동부에 이제 서야 사역을 섬기시는데, 근데 그 사모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림프암에 수개월 전에, 8개월 전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좀 힘들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하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암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질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 그래서 그때는 말씀 구절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죠. 건강한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건요, 그 사모님 미국 분이잖아요.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저는 또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신기한 것은요, 주 안에 거하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 항상 제가 만나면 허그해드리고 저의 방에 이제 모시고 와서 사모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저는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모님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언어가 중요한 게 통한다고.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림프암으로 8개월 고통 속에 있던 이분이 얼마 전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두 차례가 남았는데 이제 안 받겠다. 하나님이 나 고치셨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모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간증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그날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 소개해드리고 영어로 하는 설교였죠.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그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분명히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소망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사시는 귀한 삶,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외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터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정말 모든 삶의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시며 정말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돌봐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살아신 주의 은혜가 있게 주옵시며 하나님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눈물도 나고 아픔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상처로 인해서 번민함과 번뇌함도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새롭게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아니하고 나의 참 구원자이시며 참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샘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비록 고난과 환란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마다 위로를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웨스트힐 장로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과 역사가 드러난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험악하고 아버지 참담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참 교회를 통해서 참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통행해 주시고 놀라운 열매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